한숨 두고 싶다. 어느 한 댄스 연습실. 여기 아이즈원 멤버들이 콘서트 연습을 하고 있네요. 아니 잠깐만. 열을 나왔다고? 열을 나봤는데 신곡 안무를 새로 들어간다고? 야 이걸 열흘 안에 다 했다고? 야 프로는 프로구나. 계속해서 안무를 나아가는데요. 여기서부터 더빙 처리는 생략하겠습니다. 너무 빨라지러 각 잡아. 진짜 엄청 섹시한데. 어? 제가 귀요미 팀에 어? 귀요미 팀이 너무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. 콘서트를 처음 하다 보니까 뭔가 완성도라고 하나요? 어느 정도까지 돼야 뭔가 팬분들이 이렇게 만족을 하시는 그런 무대인 걸까가 뭔가 감도 잘 안 오고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해가지고. 어허이 이래놓고 잘할 거면서 어? 걱정은 과연 이 유닛 멤버들은 만족스러운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여기까지 콘서트 아이즈 온 미 소 큐리어스 팀이었고요. 같은 시각 바로 옆 댄스 연습실. 여기도 So Curious 유닛과 같이 빡세게 연습이 한창입니다. 저희는 뭔가 좀 파워풀하고 약간 개성이 강한 아니, 그런 거 없나? 오 개성 있죠. 이거 봐봐요. 제 플레임이 김민주 엔젤이거든요. 아. 빵치, 빵치. 애들은 아.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킬링 포인트는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아야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킬링 포인트지 않을까. 여기 걸크러시한 언니들을 보고 있는 아가들이 있습니다. 희는 생각한다. 치아 봐요. 나코는 생각한다. 나도 성인인데. 원영이는 생각한다. 엄마. 예나는 생각한다. 마이찌 아디찌. 과연 이 유닛들도 만족스러운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아이즈원 콘서트 영화 아이즈원 미였습니다. 네, 이 영화는 보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즈원의 첫 콘서트고요. 앞서 소개한 유닛 무대들도 엄청 잘 준비했고 이때 정말 엄청 좋은 무대들 때문에 관중들은 가슴이 웅장해지고 감동도 많이 받았던 공연이었죠. 특히 마지막 엔딩 부분은 어떤 콘서트와 다르게 기뻐하고 수고했다는 눈물을 흘리는 것에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박수를 칠 수 있는 공연이었죠. 이 회사는 진짜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거면 이렇게 돼야 합니다. 어떻게요? 이렇게요. 영화 아이즈온 미는 유튜브, 네이버 시리즈, 티빙에서도 볼 수 있고요. 최근에는 왓챠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. 아이즈온 첫 콘서트 뽕을 느끼고 싶다면 영화 아이즈온 미를 소개합니다. 아 콘서트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. 각 기획사들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해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쳐요. 아, 그런데 꼭 이렇게 어중간하게 종료를 했어야 하나요? 그렇게 급하게 소식을 전했어야 하나요? 다른 푸즈 선배들처럼 따로 이별 콘서트를 만드던가 아니면 마지막 앨범이라도 발매하던가 아니면 둘 다 진행했어야 되는 게 정답 아닌가요? 이렇게 갑자기 막 종료한다고?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진짜. 새벽녘에